송도석산 옹룡공원에 나왔어요. 입구에는 별에서 온 그대 현수막이 달려있고, 벽에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면마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쭉 이어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감상해 보세요. 천도절벽, 400년 전 천송이와 도민준, 그두 주인공의 운명적인 첫 만남, 그리고 애절한 이별의 장소라고 합니다. 수정죽절 비녀, 영원한 사랑의 정표, 영원한 이별을 예감한 그들,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애절하게 소망하며 정표를 건네준다. 도민준의 회상, 도민준은 4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곳 천도절벽에서 가슴 아프게 떠나보낸 천송이를 그리워한다. 인천대학교 도민준과 천송이 그 둘의 사랑은 다시 이곳 강의실과 교정에서 확인하게 된다. 수정죽절 비녀 운명적 만남의 정표. 그녀를 그리며 간직한 수정죽절 비녀를 천송이가 보는 순간 그녀가 바로 400년 전에 자신의 연인임을 깨닫게 된다. 우랑리 해수욕장, 자신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그녀가 받게 될 상처에 가슴 아프게 그녀를 돌려보내던 애절한 장소. 운명적인 연인, 도민주는 긴 세월이 흘러 이곳 천도절벽에서 천송이를 다시 구하게 된다. 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수정죽절 비녀, 영원한 사랑의 정표, 영원한 이별을 예감한 그들,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애절하게 소망하며 정표를 건네준다. 개발을 하다가 중단된 이곳 석사는 바로 별에서 온 그대로 세상에 재탄생되게 하기 위해 400년 전부터 도민준이 운명적 사명을 갖고 이곳 인천시 관계자가 되어 지켜온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곳은 별에서 온 그대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의 장소는 아니었을까요? 또한 천송이를 만나게 되는 송도 인천대학교는 바로 이곳 송도 석산의 돌을 이용해 기반 시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천송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도민준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면 당신의 눈동자에 상대가 보입니다. 400년을 준비한 별 그대의 운명적인 사랑의 계획, 별에서 온 그대. 나를 기억해줘, 나를 잊지 마. 그 사랑의 메신저 비녀는 이화가 천송이가 되어서도 다시 만날 운명적인 상대를 연결하는 사랑의 자물쇠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도민준은 계획적으로 송도에 있는 인천시립박물관에
비녀를 기증하고 자기의 옛날 사진을 걸어두었을 겁니다. 운명적 사랑의 세 가지 조건, 별 그대로의 시간여행을 해야 한다. 나의 희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통해 이곳에 표시를 남겨야 한다. 이곳에서 시작된 드라마가 전 세계인을 TV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도민준이 400년간 준비한 철저한 계획은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최소 10억 명 이상은 이 장소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외계인 도민준이기에 바로 이곳을 찾는 당신들의 운명적 사랑을 완성하라고 드라마를 통해서 전달한 외계인의 치밀한 메시지는 아니었을까요? 울창한 숲 사이로 오솔길이 길게 놓여져 있어요. 시민들이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길가에는 이름도 없는 노란 꽃들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어요. 숲속에 산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산책로를 따라 올라오다 보니 별에서 온 그대의 현수막이 크게 하나 걸려 있어요. 굳게 잠겨진 철문 뒤로 석산이 보이고 있네요. 석산 공원 끝까지 다 올라와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입구의 오솔길로 들어가 봅니다. 오솔길 발 밑에는 자갈들이 깔려 있어요. 맨발로 걸어가면 지압도 되고 참 좋겠어요.